난 이번 생에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야 되는 건데?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얼굴을 봤어. 할머니는 거기에 없었어.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. 죽는다는 거. 그거 잠자는 거 아닐까? 그 잠 속에 악몽이 찾아온다면? 그래도 끝은 있지 않을까? 아, 맞아. 그게 문제야. 그게 왜 문제야? 너는? 너는 금방 늙을 거고 취해질 거야. 정력만 남겠지. 너랑 자고, 너랑 결혼하고, 아이를 낳고, 너를 믿고,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? 넌 사랑을 믿니? 나는 너 나한테 진심이니? 아니, 너 지금 진실하니? 시간도 어느덧 40년 이제 공연이 시작될 거야. 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. 맞지?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한 그놈은 아주 나쁜 영혼이라는 거지. 세심하게 잘 봐봐 왕을.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말이야. 약속할 수 있지? 이 세상 떠나게 되겠지. 사랑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? 저는 어떨 거라 생각하세요? 무슨 말이라도 해봐.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? 두 달 만이네요. 뭐가? 이제 제 얘기가 듣고 싶어지셨나요? 왜 그랬어? 한밤중에 독초에서 뽑아낸 그 약 헤카테의 맹독이다. 할 거 없지 않아요? 시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좀 더 심해지겠죠. 이 건강한 생명을 순식간에 아삭하게.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난 나무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소. 이렇게 끝난 나의 젊은 날은 피지 못한 인생 참 꽃 같네. 왕자에 집중하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령이 되어 난데없이 나에게 복수를 부탁해. 아들아. 말로만 듣던 죽기 직전에 마지막 풍경 엄마는 피토하며 시체가 되었다. 엄마. 나는 죄 없는 주변 사람인데 다 망치고. 아, 이렇게 될 줄 몰랐던, 아름다울 줄 알았던 나의 젊은 날은 피지 못한 인생 잡고 가.
세상에 너라.